오늘은요, 강진만의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갈대 숲에서 갈대의 향연과 낭만이 가득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대여해주질 않네요. 남포 전망대인데요, 배 모양을 아주 형상화했네요. 강진만 생태공원에는요, 갈대숲 사이로 2.8km 정도로 백극길이 잘 놓여 있어 갈대숲을 제대로 보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강진만 갈대숲은요,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 민물 때는 갯벌이 바닷물에 잠기고 썩물 때는 갯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종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짱뚱어, 망뚱어, 고동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만조시에는 물이 대꽃길까지 찰랑찰랑 차오르는 구간도 있다고 하는데, 대꽃길에 뻘이 묻어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조심해서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만은 탄진강과 강진만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 민물과 해수가 섞이는 하구역이랍니다. 주변의 농경지와 산지, 소화천 등 다양한 생태계가 잘 연결되어 있어 생태 환경이 우수하고 갈대 숲이 운치가 아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나무 대꾸길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걸어도 정말 아주 마음 편하게 트레킹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곳은요, 자연 생태 보존 구역이라서 자연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답니다. 강진만은요, 우리 모두의 바다이고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건요, 가을이 짧기 때문이랍니다. 갈대 밭에서는요, 누가 거닐어도 정말 그림이 되고 아주 정겹습니다. 요즘엔요, 봄과 가을이 너무나 짧잖아요. 짧은 가을을 그냥 보내고 나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가을에 정취를 흠뻑 느끼고자 강진만 탱탱을 왔는데, 갈대밭 사이로 잘 조성된 대꽃길로요,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산책하기가 정말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곳은요, 가족과 연인과 함께 편안하게 부담 없이 아주 걸을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길 멋지네요, 진짜.
하나 다들가요. 갈 때 좋아. 기가 막힙니다. 오, 멋진 또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전망대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꼬마가 지금 열심히 올라가는데요. 뭘 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좋아요. 아주 힘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강진만 갈대숲을 산책하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추억을 남길 것 같습니다. 만조시에는요, 물이 백흑기까지 찰랑찰랑 차오른 구간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아주 만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며 걸으니 몸도 가볍고 밝은 공기와 어우러져 마음도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쪽 다리로 좀 올라가서 이제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측은 자전거 도로고요. 좌측 갓대 숲으로 저희들은 좀 걸어서 원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만 갈대숲에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좋네요.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강진만 생태공원 자연을 떠나는 힐링 여행이 요즘은 인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올가을 힐링 여행은 강진만 갈대숲을 한번 연인과 가족과 한번 걸어보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